1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과 아말렉의 진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지, 과연 그 아말렉과의 전쟁만 부각시키는 것인지, 정말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인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저는 저 뒤에 보면 그거 있어요. 성경책. 네. 네. 사무엘상 15장.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성경을 봐야지. 여기 지금 우리 이거 안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성경이 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3절까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아니, 4절까지만 보도록 하죠. 4절. 원래는 9절까지 봐야 되는데,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어보고, 이 아말렉과의 그 사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그 다음 절 교독하기도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신 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아멘. 우리가 보통 아말렉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 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상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신명기에 보면 아주 연약하고 병자들만 골라서 전쟁을 어떤 식으로 치루었냐면, 보통 전쟁을 한다면 장정들이 나와서 전쟁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 아말렉 민족은 이스라엘의 후미를 쳤어요. 후미. 그러니까 맨 앞에 선두를 친 것이 아니라 후미를 치게 되었죠. 그래서 후미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장정들이 있는 게 아니라 후미에는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노약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후미에 있다고요. 후미에. 뒤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아말렉이 이런 연약하고 약한 사람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서 이 아말렉을 사울을 통해서 진멸하라고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15장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더 담겨져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할 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찾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우리 14장과 15장에는 간격이 있어요. 간격. 어떤 간격이 있을까요? 14장에서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끝났다고요? 근데 15장에서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사울에게 임무를 줘요. 그 임무가 뭐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그 임무를 준다고요? 방금 전쟁을 끝낸 것처럼 보여요.
14장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방금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14장과 15장에는 수많은 세월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몇 년 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장과 15장에는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15장이 쓰여진 겁니다. 몇 년인 것 같아요? 몇 년 정도?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대충 얼추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5년 정도? 10년 정도? 20년? 30년? 시간이 흘렀다고요.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동안 그렇게 침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는 게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는 거예요. 몇 년 후에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냥 대충 한번 맞춰보시지. 그래요. 한 얼마 몇 년이냐면 14장과 15장 사이에서 약 23년이에요. 2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되짚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무엇을 봐야 하냐면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과 14장이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3장과 14장이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내용이라고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 전쟁이라고요. 그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세운 거를 후회하신 장면이 나와요. 후회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후회하시는데 다시 나타나서 임무를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후회하셨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셨는데, 사울 왕을 세우는 걸 후회하셨는데, 아말렉 민족에게 다시 임무를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는데, 하나님은 후회하셨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천천히 자근자근 설명할 테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후회하셨다는 의미가 뭐예요? 실수했나 내가 혹시 하나님이 실수하는 존재입니까? 신인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사무엘이 오기 전에 이 사울이 번제를 드리려고 했다고요. 번제를 드렸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후회하시는 장면이 13장 12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으면 더 좋고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든 내가 야훼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런 말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임무를 주지 말아야죠. 버리셨으면 다른 지도자를 삼으셨다고 그런 마음의 결정을 내렸으면 임무를 내리지 말아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 맞죠?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결정했으면 사울을 버리기로 결정했으면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족속을 치라는 그런 사명을 주지 않아도 될 텐데 왜 23년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무를 지금 주고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밖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이제 별들을 보여주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약속을 해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늘을 보여주고 밤에 이 지금 예배가 끝나면 밤을 가시면 밤하늘에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아브라함아. 그런데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게. 그러면 하나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건데요? 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제 동물들을 갖고 와서 그걸 반으로 쪼개. 쪼개면 내가 그 길로 지나갈게.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을 준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동물처럼 죽는 그런 일을 감당할게. 꼭 약속을 지킬게. 보통 우리가 보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재물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요. 우린 보통 이거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는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와 나 사이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것처럼 시체처럼 반으로 쪼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지나도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툭툭 팔꿈치를 치면서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아, 그래 맞아, 기다려봐. 아, 이건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힘드시니까 너무 바쁘고 힘드시니까 우리까지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잠깐만 눈을 감을 테니까 내 지금 여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과 합방을 해. 내가 잠깐 눈 감아줄게. 합방을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주자. 여러분, 이런 되게 기특한 생각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처럼 보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는 게 죄예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내가 그냥 기특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눈을 얘기하지만 그런 자들은 다 멸망당하고 하나님 버림당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안 오니까 이 선지자를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자라고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던 게 하근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긴 침묵을 하세요. 약 13년 동안. 13년 동안 침묵을 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에 다시 나타나시죠. 이때 이런 말을 쓰세요. 아브라함에 딱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이렇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글씨로만 읽으니까 그 억양과 톤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면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내 약속 안 지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런 톤이었어요. 이런 톤. 지금 이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나타나시고 난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죠? 그렇죠. 자기의 힘과 능력을 낳지 않는 이삭을 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명령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명령해요. 할례. 이 할례가 뭐냐면 보통 우리는 그냥 율법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명할 때는 육신의 죽음을 의미했어요. 죽음. 너 이제 육신이 죽었으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서 살면 안 돼. 그것을 의미하는 게 할례라고요. 근데 보통 우리는 보통 보면 그냥 표식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통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변질된 거예요. 할례의 의미를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줬는데 이거는 자기들의 선민의식의 표식으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육신이 죽어야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살 수 있어. 그 말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죽어야 주님이 들어와 살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예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다고요. 23년 동안 사울에게 침묵하셔서 드디어 나타나셔서 부어주신 사명이 뭐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냥 연약하고 노약자를 이스라엘 백성 뒤에 후미에서 친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구원하면 구원의 의미를 잘 몰라요. 구원은 내가 지금 여기 교회에 와서 기도하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어떻게 생활했었나?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았던 것을 고백하는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누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사울아,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네 힘과 네 능으로 지금 왕이 돼가지고 지금 거창하게 살고 있거든요. 막 누구 보는 그런 것도 없이 눈치 볼 거 없이 살고 있거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아말렉이라는 사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구원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울에게 23년 동안 침묵하셔서 그것을 깨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13장에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건요, 13장에 있는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들어요. 그래서 너 집에 나가! 진심이에요? 진심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도 지금 여기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고 야훼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겠다고 한 것은 진심 있는 말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너 정말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그런 투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버려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을 선택했는데 어떻게 버려요? 다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고 사울에게 다시금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 종으로 있었다고요? 종으로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우리는 보통
불을 지졌다고 나와요. 불이 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모세를 보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나와요. 불을 지진 그런 불은 불어 기도하고 엎드려지고 그런 불을 지짐이 아니에요. 사실 보통 보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을 지졌다고 나와요.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런 불을 지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다 하나님에 대해 모른다는 증거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으니 애굽의 문물과 문명을 얼마나 다 받아들였겠어요. 철저히 하나님은 애굽의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종의 노예로 있다고. 그것을 누가 구원해내요? 이스라엘이 부르짖음 때문에? 아니라고요. 그런 부르짖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라고요. 그냥 고통스러워서 하야하야하야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고요. 살려주세요.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모든 구원은 누가 하세요? 이 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분이 누구예요? 인간이 부르짖어서 예배드려서? 아니라고요. 모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구원하면 내 힘으로 내가 조그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내 아내가 기도해 주시고 내 남편이 기도해 주셔서 내가 여기 왔겠지 내 아는 친구가 내 권사가 기도해 주셔서 물론 그런 분들이 통로죠. 통로지만 그 사람이 구원합니까? 그분은 통로일 뿐이고 이루시고 거두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연출하고 계획하신 거라고요. 감독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자유자의 신분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걸 연출하고 감독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을 전달하죠. 너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살게 될 거야.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계획해냈어.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계획해놨는데 그때 누가 와서 방해를 하죠? 아말렉.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그 길을 누가 막아요? 아말렉. 잘 보세요. 제가 여기는 아직 그 전도사나 그런 게 없지만 전도사에게 제가 전도사에게 뭘 시켰어요. 가서 신방 좀 해오세요. 신방 좀 갔다 오세요. 그랬는데 이 전도사는 어느 장로님이나 권사님 댁에 신방 하나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도사는 가서 이제 신방 하러 가는데 이 전도사는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의 명령을 받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전도사가 신방을 하는데 받지를 않는데요. 예를 든다면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받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전도사를 거부한 거예요? 아니면 그분이 나를 거부한 거예요? 누굴 거부한 거예요? 저를 거부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연출하고 계획하시고 감독하셨대요. 가나안으로 가게끔 모든 걸 만들어 놨다고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누가 지금 방해해요? 아말렉이 방해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야훼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를 가서 죄인 아말렉. 아말렉인데 죄인이래요.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죄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게 죄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서는 기어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건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다시금 기억해내게 하는 거예요. 너 구원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구원시키는 그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내가 왕 되게 하고 네가 네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준비했어. 계획했어. 나를 기억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구원해냈어. 네 힘으로 한 건 하나도 없어. 그것을 다시금 가르쳐주는 사건이 이 아말렉 사건이에요. 우린 보통 전쟁 사건으로만 이해하죠. 약하고 힘든 이스라엘 민족을 죽였기 때문에 아말렉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처럼 들리죠. 전쟁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 구원을 해내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의 일말의 여지가 하나도 들어간 게 없어요. 여기서 제일 문제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만 본인이 자기 자신이 뭐가 문제된지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자신은 늘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용서받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으로 한 장 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신명기하고 그 출애굽기에서 이 아말렉의 모습이 나오는데 17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과 싸우고 나서 하나님이 되게 특이한 말을 하세요. 17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뭐라고요? 그렇죠. 대대로. 뭐예요? 대대로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평생 싸운다. 평생.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아말렉은 영적으로는 영적인 모습으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아말렉은 늘 우리의 약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건드려서 넘어뜨리는 존재예요. 대대로 싸우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 평생에 아말렉이 뭐예요? 우리 대대로 공격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말렉이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대대로 공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죽을 때까지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시는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는 기억된 오늘 시간이 되시길 주의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기억하세요. 이거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사울에게 기회를 주고자 사울에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 다시금 기회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배려요. 그리고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우리 평생에 있어서 대대로 우리를 괴롭힌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아말렉 민족을 진멸하지 못해서 결국은 여러분 성경의 에스더서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장군이 나오죠. 이때 에스더 모르더기가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네가 지금 왕비 된 것이 이때일 때문에 왕비가 된 게 아니냐. 정신 차려라. 목숨을 걸고 왕에게 가서 지금 유대인을 죽이려는 하만의 그 공격의 계략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라.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나에게 좀 말미를 주십시오. 기도할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금식하고 나가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는 거죠. 왕에게. 가서 이 하만의 계략을 다 얘기하죠. 이 하만이 누군지 아세요? 아말렉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 사울이 살려준 아각을 사무엘이 죽였지만 다 죽이지 못해서 벌어지는 일이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대로 아말렉은 대대로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약한 것을 골라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겠다. 아말렉도 대대로 우리를 공격하듯이 하나님도 대대로 싸우겠다. 라는 약속을 지금 출애굽기 17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주 안에서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 먼저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로 오늘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안에 역사나 아말렉과 더러움을 하나님 주 안에서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아말렉과의 전쟁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하시고자 하는 그 고귀한 뜻과 의도를 우리 성도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가는 기억된 믿음의 오늘 승리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은혜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